왜 가정불화가 생길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런 모든 문제가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주나 신점을 보면 대부분은 본인이 문제라고 나온다. 좋은 기운으로 몸에 사기가 없다면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좋은 기운이 없고 몸에 사기가 많다면 대부분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좋은 기운으로 바꾸고 몸에 사기를 모두 처방하고 나면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인성원에 오시면 좋은 기운으로 그리고 나쁜 사기를 깨끗이 해결하고 대부분 모두 잘 살아가신다. 인성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고 나면 새로운 기운, 생기라는 좋은 기운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